오늘 새벽 1시 30분쯤 훔친 버스를 몰고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남성 탈북자가 붙잡혔습니다. 남성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쳤습니다. 곧장 통일대교로 향해 초병의 제지에도 다리 남단에서 북단으로 내달렸습니다. 다리에 놓인 바리케이트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곧바로 체포됐습니다. 10여 년 전 탈북해 최근까지 서울 신림동에서 산 남성의 목적지 북한이었습니다.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현재까지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에 취했던 건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